안녕하세요. 작은 집입니다. 오늘은 위나라 장인이 말하는 위나라 주요 장수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곤두박질님께서 공식 카페 공략 게시판에 올려주신 위나라의 각 클래스별 이야기들을 참고하였습니다. 텍스트로 천천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문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클릭해서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군두님께서는 클래스별로 다루셨지만 저는 전승 장수부터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료는 전승이 필수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위나라의 황천급 맹장이다. 물론 타국가 맹장들에 비해 구려보일 수 있다. 실제로 구린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현 메타상 기존 장료는 쓰기 힘들지만 특정 덱 상대로 가끔 쓰면 그런대로 쓸만하다. 하지만 전승 장료가 현재로서는 훨씬 좋은 선택이다. 장료는 구리지만 좋다. 뭔 소리야. 위왕조조. 위왕조조도 조조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조조는 위나라의 근간, 주인공, 핵심, 위나라 1티어 군주다. 킹덤 스토리 최고 존엄, 책략 효과인 전체 무효화 가지고 있고 상대 스노우볼을 끊으면서 아군의 스노우볼을 끌어당기는 당당한 1티어 군주다. 조조, 전승조조 둘 다 좋기 때문에 둘 다 키우는 게 좋다. 위왕 조조가 성능 면에서 더 좋긴 하지만 킹덤 스토리는 6인 장수를 조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는 기존 조조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기존 조조는 1스킬 공속으로 스노우볼을 굴리기 좋다. 템포를 빨리 가져가서 이득 볼 경우에 좋다. 한중앙 뉴비를 채용하는 촉덱을 위나라로 상대할 땐 기존 조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공속 때문이다. 조조 1스킬을 공속과 침묵이 사이클을 돌리는데 좋아서 육성과 다른 장수 소하나 유심 등과 함께 평타 사이클을 돌려서 급묘가 없는 이 맹장덱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공격대와 같은 컨텐츠에서 높은 데미지 수치를 뽑아낼 수 있다. 흔히들 많이 들으셨던 육소조의 조가 조조죠. 전승 조조가 출시될 당시에는 좀 애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에도의 관계가 아군 사망시에서 누군가 사망시로 바뀌면서 당당히 1티어가 됐다. 위나라에서도 다국적 덱에서도 위왕 조조의 존재감은 아주 상당하다. 아군의 버프를 복사하는 치세, 상대의 책략을 이용하는 혼란, 또 전체 치유와 정화까지 만능형 군주다. 위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위나라를 한다면 반드시 열심히 육성해야 한다. 왕좌지제 순욱은 그 등장만으로 위빙덱의 상향이다. 기존 순욱은 시책이 빈결이라 조식 리메이크의 기력 상승에 기여하지 못했다. 시책의 빈결, 시책의 화상은 기력 수급이 안 돼요. 첫타 거는. 첫타의 화상, 첫타의 빈결은 기력 수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식이 기력을 못 가져갔죠. 그런데 전승 순욱은 서리발을 걸어서 빈결이 주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라 처음 이후에도 빈결이 터지죠. 그래서 기력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전승 순욱이 빈결 걸면 조식이 자두실을 또 연계를 하면서 또 기력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엄청 빨리 7회실을 시전하죠. 다른 스킬들도 기존 순욱의 오래된 구식 스킬에서 메타에 더 잘 어울리는 좋은 책략으로 재편성 됐다고 합니다. 냉혈궁 장합. 유틸 명궁으로 위나라의 좋은 옵션이 되었다. 아군 냉동 화상 출혈 독에 연계하는 강인함과 공속으로 위 빈결덱에서는 자체 냉동으로 인한 스노우볼을 제공하고 다수 국가의 주요 장수와 다국적 덱 주요 장수를 카운터 칠 수 있는 유틸 명궁이다. 그런데 공격력이 약하다. 그리고 1책략이 랜덤 타겟이라 결정력이 상당히 모자르다. 운 좋게 딸피를 처리해 줄 때도 있지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장합의 공격력은 중요하지가 않다. 하나 잘라주면 좋고 아니면 뭐 기력 고갈이라도 먹여주니 나쁠 게 없고 핵심은 2스킬과 3스킬에 있으니 유틸성에 만족하자. 빈결 스킬이 없는 것만 해도 어디인가. 현재 메타에서 키워두면 아주 좋은 장수이다. 화염화 변황우는 상당히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딜보다는 유틸 중심의 장수이기 때문에 선인의 탑에서 상당히 쓸만하다. 장수대전에서 활약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위나라 불덱이 연구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용장이었어? 맹장인 줄 알았네? 엄한 데서 찾고 있었네? 철대부 서황.
이 투고벌레의 원보 투자에서 전승단을 구매하라는 게 제정신인가?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 애정으로 키우시는 분이 있긴 해요. 애정으로. 화염사 순유. 위블덱의 코어 유닛이다. 시책으로 화상을 걸기 때문에 다른 화염 장수와의 케미가 좋다. 가충과 함께 위블덱의 딜러라고 하겠다. 문왕. 위나라의 소년 가장이다. 간지 폭발의 1스킬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시밤 쾅 하고 장렬하면서 상대 장수들이 터져가는 미친 딜량을 자랑한다. 사실 문왕 리메이크가 없으면 위나라를 플레이함에 있어서 심각한 딜 부족을 경험할 수 있다. 위나라가 문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만약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상황에서 1S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주저할 것 없이 문왕이나 초선을 선택해라. 그 정도로 문왕의 존재감과 성능은 탁월하다. 단 나머지 문왕 조무사들의 능력이 병신같다 보니 최강의 용장을 가진 위나라가 최강의 국가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득했다면 열심히 키워보자. 물론 득했다면.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지금 최강 국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문왕 번개 대기 아주 그냥 다 찌바르고 댕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초선 한나라보다 문왕 위나라가 좀 더 센 느낌이에요. 장르는 아까 전승 장르랑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구리지만 좋다. 가난풍. 추녀치고는 캐릭터는 귀엽지 않은가? 어쨌건 이 가난풍은 사실 연구가치가 상당히 높은 군주임에는 틀림없다. 냉동이라는 책략 효과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상당히 신박했다. 아군을 보호하고 체력과 기력을 채워주는 사기 스킬이 아닌가 했지만 아군의 액티브 스킬마저 얼려버리는 냉동 책략은 가끔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는 미친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아군의 책략을 끊어먹어 미친 트롤링을 자랑하기도 했다. 가난풍은 거기에 빈결이라는 혐오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외면받는 장수가 되었다. 허나 전승 장합이 등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다시 생겨서 연구가 필요한 군주 캐릭터가 되었다. 굳이 가난풍을 키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곽가는 한때 주전으로 맹활약했던 책사이다. 특히 장료와의 인연 버프, 적 공격력 감소 디버프와 아군 전체 흡혈로 위나라의 탱킹 능력을 보조하면서도 무시 못할 딜을 넣어주던 책사이다. 현재는 약간 아쉬운 딜링과 1스킬의 군중 제어기 CC가 없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시나리오를 시작하는 위린이라면 곽가도 상당히 좋다. 이 자동 책략이 후열에 박히면 상당히 아프고 공포를 걸기 때문에 곽조나 진태의 연계로 한 명을 자를 수 있다. 현재 메타에서 주전급은 아니지만 언젠가 또 상냥을 받거나 전승을 통해 메타의 전면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곽조는 우수한 시작 책략으로 한때 메타를 지배했던 명궁이다. 1 책략의 광역 하드 CC와 2 스킬의 폭딜 연계기를 가진 유틸성과 공격력을 두루두루 갖춘 만능형 명궁이다. 위인천하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곽조는 사기적인 시작 책략으로 압도적 선타를 잡는데 용이했고 왕의 2스킬 벼락치기 연계로 초반 상대 한 명을 빈사 상태를 만들거나 전장에서 퇴각시키던 유형을 자랑했었다. 위인천하뿐만 아니라 위나라 부동의 1티어 명궁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곽조의 존재감은 상당했다. 특히 조비와의 인연 스킬과 시너지 덕분에 문항이 없는 위나라 유저에게는 주 공격수로서 많이 채용되었다. 곽조국이라고 불리울 때가 있었을 정도로 곽조는 사기 능력을 자랑했고 그 결과 노에스 위인천하가 장수대전 공식전과 국가전에서 1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곽조에 대한 간접 너프가 시작되었는데 유비가 상향되어 곽조의 하드 카운터로 자리매김하면서 곽조는 그 힘을 잃었다. 1티어에서 상대에 따라 출전하게 되는 서브 멤버로 그 위상이 내려갔다. 유비 상향 이후 줄어든 곽조의 입지가 장신구 때문에 더 줄어들게 되었는데 장신구 돌풍의 효과가 곽조의 연쇄 책략 스킬을 튕겨버리기 때문에 메인 딜러를 곽조로 쓰기엔 너무 힘든 메타가 되어버렸다. 헐. 그렇다고 곽조가 쓰레기냐? 그건 아니다. 곽조는 시책 하나만으로 당연히 가치가 상당한 명궁이고 1책략의 광역빙이 역시 엄청난 하드 CC이다. 여전히 유비가 없는 상대에게는 아주 좋은 명궁이며 상위권 위나라들도 서브 멤버로 잘 활용하고 있다. 곽조는 위린이들에게 아주 좋은 장수다. 금화 앵벌 특기도 가지고 있어 위린이들이 금화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곽조의 시책은 웨이브마다 시전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 있게 해준다. 끝까지 키워도 좋지만 카운터가 분명해서 화려한 과거에 비해 힘이 많이 빠져있는 명궁이다.
관구검. 이 친구를 굳이 키울 생각이라면 앵벌용으로 쓰자. 이 게임에서 빈결은 오곡태와 유선이라는 하드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방어덱에 넣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공격용으로 연구해 볼만도 하지만 글쎄 재화 낭비하지 말고 다른 맹장을 키우자. 그래도 나는 유니크하게 위 빈결덱을 하겠다 하면 방덕과 함께 빈결덱에 쓸 수 있는 좋은 맹장이라고 하겠다. 참고로 나는 갈았다. 만총 리메이크. 만총은 애매한 딜링과 애매한 유틸, 타 장수와의 애매한 시너지, 애매한 스킬셋으로 위나라 용장의 애매함을 담당한다. 하지만 그 말을 더 얻을 수 있는 앵벌 특기를 가지고 있으니 별 다른 딜러가 없는 위린이라면 만총을 채용하여 염전밭에서 조금이라도 그 말을 더 짜! 번개 패치의 최대 수혜자인 만총은 딜량 보정으로 애매한 딜링이 좀 덜 애매한 딜링으로 향상되었고 기절이 생겨서 사마소 리메이크와 왕위와의 시너지가 상당히 좋아졌다. 특히 사마소 리메이크와 같은 조건의 기력 생성 패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우돈 왕원이 왕이 사마소 리메이크와 같이 감전덱을 구성한다면 중하위권 구간에서는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번개덱 패치 전 데이터일 거예요. 지금 만총 거의 필수 장수가 됐죠? 번개덱 거의 필수 장수입니다. 기력 감소에다가 기절에다가 지금 사마소 만총이 없는 덱이 없을 거예요. 이제 번개덱에 지금 최고 티어를 달리고 있어요. 감전 스토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중하위권 뿐만 아니라 더 떡상했다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집어드립니다. 구문왕. 유린이들이 얻을 수 없는 장수이다. 얻을 수 있다 해도 쓸 데가 없다. 분양이나 오랫동안 묵혀있던 잠수 계정으로 복귀를 한 위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언급해보자면 문왕은 위나라 단일 타겟 관통 딜러로 조창 리메이크와는 타겟 방식이 다르다. 문왕은 남아있는 체력의 절대값이 가장 높은 적에게 1스킬을 쓴다. 오나라의 여몽, 한나라의 동태우, 춘추의 이신과 같은 타겟을 가진다. 고로 상대 맹장이나 용장을 커팅하는 데 쓸 수 있다. 쓸 수 있을 뿐이다. 순옥 등의 냉기 저항 감소가 아니면 딜량을 기대하기 힘들고 빈결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당하니까 방어덱에 두기도 어렵다. 사마의 폭딜을 내는 전형적인 공격형 책사이나 CC기가 하나도 없다는 점 때문에 매니아틱한 장수가 되었다. 대장군 버프를 제공하고 서브딜러 역할을 하면서 번개 저항 감소를 중첩시켜 문왕 리메이크의 폭딜에 기여할 수 있는 장수이다. 하지만 역시 CC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장수. 하지만 최근 버프 예정인 장수, 감전이 추가될 바로 그 장수. 신원형 리메이크. 위나라 당당한 1티어 책사이다. 물론 현재 감전덱이 핫하고 조조의 애도의 관계가 버프되면서 상대에 따라 신원형을 빼고 공격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신원형은 여전히 중요한 픽이며 필수 책사이다. 대다수의 위나라 유저들이 주전으로 쓰는 장수이다. 종이짝 같은 위나라 장수들의 몸뚱이를 지켜주는 다재다능한 힐러이면서도 기력을 채워주는 스노우볼러다. 왕원이 뛰어난 유틸성을 바탕으로 준수한 탱킹력을 가진 여자 맹장이다. 여자 맹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인천하 버프를 구성하기에 적절한 맹장이라는 데 있다. 왕이, 곽조, 신원형 등 위나라의 여인네들과 조합해 위인천하를 구성할 때 핵심 장수다. 초반 2열을 견제하지 못하는 단점이 조금 크지만 상대의 전방 2인에 무효화를 걸 수도 있으며 풀책략 시 무려 7.2초의 쓰러짐을 걸기 때문에 상대 맹장이나 1열에 위치한 용장을 박살내기 좋은 장수이다. 또한 1책략은 강인함과 회피를 아군 1열에 부여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1열에 다른 맹장이나 용장을 보호하기에도 좋다. 전승 출시 전에는 1열을 견제하기 힘들던 장료의 짝으로 많이 쓰였으나 장료 전승 출시 후 2열을 확정적으로 견제하기 힘들어진 전승 장료에게는 하우돈이 더욱 적합한 짝이 되었고 대장군 덱이 대세가 되면서 픽률이 많이 떨어졌다. 여전히 메인 탱커나 서브 탱커로 상당히 좋은 맹장이고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육성에도 좋은 맹장이다. 노에스라면 왕원이는 여전히 필수 맹장이다. 왕이 예쁜 쓰레기라 불리우던 왕이다. 하지만 위나라의 메타가 어둠에서 번개 위주로 바뀌면서 그 가치가 올라갔다. 왕이는 문왕이 없는 위린이들에게는 가장 쓸모있는 용장이다. 연계기인 벼락치기가 개수가 높은 편이라 다른 위나라 왕천급 용장 중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다. 1책략에 기절과 번개 저항 감소가 있어서 기절 연계인 벼락치기가 상당히 쏠쏠한 데미지를 뽑아준다. 하우돈, 왕원이 등과의 인연 버프 또한 장점이다. 위인천하를 구성하기에도 좋다. 또한 공격대에서 상당히 활용하기 좋은 용장으로 문왕보다도 딜을 잘 뽑아준다. 자체로 번개 저항 감소 스킬과 감전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왕이 없으면 왕이다. 성능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0.3 문왕 정도는 해줄 것이다.
문왕을 얻기 전까지는 왕위를 메인 용장으로 삼아 공식전 150등 전후로 랭크되었었고 국가전 70등 전후에 랭크되었었다. 물론 예쁜 쓰레기라는 건 본질이 쓰레기라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A급 용장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누누이 말했듯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노에스 위라면 왕위를 육성하자! 전위는 분명 연구 가치가 있는 맹장이지만 추가적인 상향이 있거나 메타가 변화하기 전에는 다른 맹장들에 비해 그 장점이 적다. 전위를 얻었다면 버리지는 말고 가지고 있길 바란다. 메타는 돌고 도는 것이니까. 조조는 아까 전승조조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꼭 키워야 돼요. 조홍 리메이크. 좌절감이 키우는 사나이 포병대 조홍이다. 사실 조홍은 엄청나게 좋은 델링형 명궁이다. 하지만 빈결 스킬을 가진 태생의 좌절감으로 방덱에 넣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격 옵션으로 키워서 쓰기 좋긴 하지만 방덱에 넣을 수 없는 반쪽짜리 장수에게 많은 재화를 투자하기에는 아까운 노릇이다. 금화 버프가 있으니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종회 리메이크는 상당히 가치 있는 용장이다. 변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하기 좋은 장수이다. 본인도 재화가 넉넉했다면 오한도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딜러로 쓰기에는 애매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변수 창출용 서브 용장으로 쓰는 것이 적당하다. 위나라에서 쓰이기보단 불덱에서 많이 쓰이고 하우 부인 6항 리메이크 종회 리메이크를 하종 6 세트로 상대에게 흑염 세례를 날리는 조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전승 동탁 또한 하종 6과 함께 연구되고 있다. 하우돈은 레전드다. 그 찐따 같던 하우돈이 맞냐? 웅장이 가슴해진다. 전유와 왕원이에 밀리며 채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하우돈은 여러 번의 피크네코식 업그레이드 상향으로 개미 눈꽃만큼 좋아졌고 메타의 변화로 현재는 채용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현재는 상당수 상위권 위나라 유저들이 장류와 함께 채용하는 서브 맹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우돈은 위나라 왕천급 맹장 중에 스탯이 제일 높다. 상대적으로 스탯이 낮은 관구검 전위 왕원이는 염주의 권능이 있어서 피해 감소를 패시브 스킬로 커버하는 반면 하우돈은 좋은 인연 버프를 바탕으로 한 피지컬과 방고의 괴력으로 인한 높은 피통 싱싱 하우젠? 이게 뭐야? 싱싱 하우젠의 흡혈과 보호막으로 탱킹을 하는 맹장이다. 한계 돌파 이전에는 방고 맹장은 쓰레기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오 이거 몰랐네요. 한계 돌파 이후에는 방고 맹장이 외려 염제의 권능 맹장에 비해 좋아진 측면도 있고 하우연의 채용률이 높아지면서 위의 창업자 하우 패밀리 위의 대장군 버프를 챙길 수 있는 하우돈의 입지가 높아졌다. 또 전승 출시 이후 위왕 조조와 시너지 또한 하우돈의 채용률이 높아 가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뉴비 위린이 분들은 좋은 맹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 물론 장비나 손견에 비해 구린 것은 기분 탓이 아니다. 하지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위나라를 선택한 위린이라면 하우돈이라는 존시나 좋은 왕천급 맹장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라떼는 말이야 악진 좋다고. 게다가 하우돈은 위나라 핵 인싸 중 하나라서 인연 버프를 챙길 수 있는 장수들이 많으니 위린이들이 초반 덱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우돈은 일책량에 적 전체 감전을 걸어 아군의 딜을 올려주는 공격 쪽의 유틸도 가지고 있는 맹장이다. 여담으로 반격의 맹아우 스킬은 상대 1인을 견제할 수도 있으나 기절이 걸려야 무효화가 들어가고 딜링이라곤 주먹질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병신같은 스킬이라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 가끔 딸피 처리해줄 때 가투돈이라고 빨아주자. 결론은 잘 키우자. 장르가 나와도 키우자. 하우연은 그의 자아 묘제 즉 묘한 재주를 가졌는데 언제 쓸지도 모르는 일책략과 자동책략을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모션이 느려서 쓰다가 잘 끊기는 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스킬을 쓰기만 하면 밥값은 해주는 장수이다. 그러니까 언제 쓰냐고. 하우연은 상대의 기력을 감소시키는 일책략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채용되는 명궁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투 중반에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자동책략이 생기는 상향 버프를 먹고 총나라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장군덱의 유행과 함께 주전장수로 올라왔다. 위나라의 핵 인싸 중 하나라 좋은 인연 버프를 제공할 수 있는 하우연은 주전장수랑 이것저것 넣고 한자리 비는데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인연 빵빵한 놈 하나 넣자 하고 넣는 경우
경우가 좀 있다. 1책략의 기력 감소는 일단 쓰기만 한다면 상대의 템포를 늦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상대 후열 3명에게 빙의를 거는 자동 책략과 견제가 상당히 좋으며 곽조와 함께 쓰면 곽조가 그 공포에 연기할 수 있어서 같이 채용해도 상당히 좋다. 현재는 메타 전면에 있는 명궁이며 기력 감소 스킬 보유로 활용하기 좋은 명궁이다. 화타! 화타는 다국적 책사로서 위초고한 세회에서 국가 버프를 받는다. 웨이브마다 아군을 치료하고 체력이 가장 떨어진 아군 장수를 보호하고 치료하며 긴 시간 동안 정화와 도트2를 시전하는 1책략은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장수이다. 웨이브마다 아군을 치료하고 체력이 가장 떨어진 아군 장수를 보호하고 치료하며 긴 시간 동안 정화와 도트2를 시전하는 1책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장수이다. 금화 획득량 15%도 가지고 있어서 위린이들이 초반 자동사냥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하지만 위나라에는 신원영이라는 걸출한 힐러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자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1책략 정화를 이용해서 받아치는 덱을 구성할 수도 있고 서브덱의 힐러로 쓸 수 있는 좋은 책사이다. 가충은 머머리를 혐오하는 나쁜 책사이다. 위블덱의 메인 책사이나 1책략이 제갈근처럼 전체 쓰러짐이 아니라 임의의적 10명 중에 5명을 쓰러뜨린다. 이것 때문에 한두 명 정도가 쓰러지지 않아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책략이다. 하지만 위블덱에선 화염사 순유와 더불어 코어를 담당하는 책사이다. 견황우는 위나라의 스나이퍼이다. 상대 딸피를 저격하는 단일 타겟 1책략을 가지고 있어서 짬 처리를 해주기 좋은 명궁이다. 또한 쓰러짐 연계로 방어 감소를 걸고 후열 견제 책략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명궁이다. 현 메타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명궁이지만 승천급이라는 태생의 한계와 1책략이 늦다는 점 때문에 거의 채용되지 않는다. 본인도 견황후 육성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지만 전승이 계속 나오는 숨 참기 메타가 진행 중이라 다음 전승까지 숨 참기로 했다. 읍! 금화 버프가 있으니 별다른 옵션이 없는 위린이라면 활용해 보도록 하자. 구만총은 위린이들이 얻을 수 없는 장수이다. 분향이나 구만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은 공격대에서 상당히 딜링을 뽑아줄 수 있는 장수라는 것이다. 상대가 감전에 걸렸을 때 100% 치명타가 터진다. 이를 공격대에서 활용하면 좋다. 방덕은 한때 사랑받던 장수로 전승이 될지도 모르는 장수다. 태생의 낮은 피지컬에서 엄청난 물몸이라 잘 죽는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등에 관짝을 메고 다니는 친구다. 위린이들은 이 친구를 키운다면 멘탈이 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위 빙결덱을 키운다면 서브 맹장으로 쓰기 좋다. 듀라 하늘 모티브로 한 사마사는 한때 위나라 부동의 주전 장수였던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시작 책략 공속으로 템포를 빨리 가져가게 해주고 일렬 장수의 체력을 케어해주던 사마사는 빈약한 탱킹을 자랑하던 위나라에서 뺄 수 없던 핵심 장수였다. 그래서 한때 위나라는 3군주 조조 사마사 조비를 무조건 채용해서 시작부터 연타와 공속으로 빠르게 상대를 압도했던 국가였다. 그러나 한신과 포삼랑의 등장으로 인한 저주 메타로 점점 사마사는 자리를 잃어갔다. 또한 개복치보다 못한 생존력으로 옆 장수가 맞으면 놀래서 죽는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피지컬 때문에 더욱더 외면받았으며 신원형 리메이크 출시로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위왕 조조의 등장으로 사마사의 공속 중첩을 이용하기 좋아져서 간간이 등장하기도 하고 주전으로 쓰기도 한다. 사마사는 승상의 청거서로 구할 수 있는 좋은 장수이지만 현재 주전급은 아닌 로테 장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마소 리메이크는 리메이크 당시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장수이나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엄청난 물몸을 자랑했고 책략이 애매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마소 리메이크의 감전으로 인한 기력 수급이 본인에서 아군 전체로 상향되면서 사마소 리메이크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만총과 함께 썼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되었다. 또한 대장군 덱에서도 문왕과의 인연 버프와 감전기 두 개를 가진 하우돈과의 케미로 인해 상당히 좋은 옵션을 가진 장수로 그 위상이 올랐다. 또한 번개 저항 감소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문왕의 폭딜과 전체적인 번개 속성 장수의 딜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군주이다. 유일한 단점은 허약한 피지컬이다. 요즘에는 형 사마사보다 더 활용 가치가 높은 승천급 군주이다. 사마염 리메이크는 방어형 군주이다. 처음 출시될 때는 당시 빠른 템포를 가져가는 위나라에 어울리지 않았으나 현재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가는 메타가 지속되면서 사마염 리메이크 또한 중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애매한 스킬셋으로 인해 현재의 주전 장수를 밀어낼 만큼 메리트가 없다.
전체 치유와 보호막보다는 전체 치유와 전체 정화였으면 좀 더 쓸모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위나라에 없는 정화의 손길이나 손건의 무적 같은 스킬이라도 있었다면 전략적인 로테로 채용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쓰기 애매하다. 사마주는 화염으로 속성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애매해진 장수이다. 이전에는 강류의 하위 호환급인 장수였으나 화염대기라는 컨셉에 어울리도록 화상 연계가 생겼고 일책략에 흑염이 장착되었다. 금화 버프가 있으니 초반에 장수풀이 좀 부족하면 잠깐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리지널 순욱은 한때 순욱 스토리라고 불릴 정도로 책략이 사기였다. 거의 모든 국가와 다국적대기 순욱을 채용할 만큼 존재감이 엄청났다. 하지만 유선 리메이크와 오국태의 등장으로 화려했던 시절은 막을 내렸다. 현재는 3군주 3책사대기 아니면 잘 쓰이지 않고 가끔 다국적대기에서 상대 템포를 늦추는 용도로 쓰이는 정도이다. 우금은 맹장이 정 없다면 잠깐 쓰기 좋다. 특히 하오동과 쓰기 좋게 나온 맹장으로 선택지가 없다면 다른 장수를 얻기 전까지는 같이 쓰도록 하자. 범블비 이전은 쓰레기다. 그냥 재료로 써도 무방하다. 빈결덱에 또 자리가 없다. 장제는 한때 빈결의 상향과 리뉴얼로 주전급 대우를 받던 책사이다. 빈결에 연계하는 쓰러짐 책략을 이용해서 상대 맹장을 눕히고 시작하거나 3군 3책으로 자폭덱 상대할 때 아주 좋은 장수였다. 하지만 한계 돌파가 나오면서 자폭덱이 많이 사라지고 장제 또한 육성을 하드하게 키워야 한다는 리스크 때문에 현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장합은 서브 맹장으로 쓰기에 좋은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고 대장군 덱의 일원이라 대장군 버프를 구성할 때도 좋다. 승천급 치고는 탱킹이 아주 준수하니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육성해도 좋다. 전승하면 명궁으로 그 보직을 옮겨가니 육성을 미리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식 리메이크는 위나라 최고의 공격형 군주이다. 개발 단계에서 아마 책사로 개발하려다가 그대로 내면 너무 사기일 듯 싶어서 군주 클래스로 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조식은 군주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위 빈결덱에서 당당히 메인 딜러의 위치를 가졌는데 조식의 기력 수급을 체험 리메이크에만 의지하던 위빙덱에서 전승 순욱이 시책의 서리발을 들고 출시되면서 조식 리메이크까지 간접 상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빈결덱 자체가 확실한 카운터가 있다 보니 주류픽이 될 수는 없고 서브덱이나 컨셉덱 정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조인이 이 정도로 외면받는 삼국지 게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쉬운 장수이다. 황제의 청거서급을 줘도 이상할 게 없는 장수인데 대장군 청거서급으로 출시되었고 승상의 청거서급으로 상향되었다. 위나라의 핵인싸로서 막강한 인연 버프를 가지고 있던 조인은 초기 위나라 구성에서 메인 딜러로 활약했었다. 그러나 순욱으로 대표되던 빈결 메타의 종식으로 카운터가 나오면서 빈결을 가진 조인 또한 도태되었다. 초중반 별다른 딜러가 없다면 쓰다가 갈면 된다. 장합의 전례로 보아 조인 또한 전승으로 떡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조인도 대장군 덱의 일원이며 한때 사랑받았던 장수이고 외면받는 빈결 장수이기 때문이다. 장합처럼 전승을 통해 환골 탈퇴하길 기대한다. 개인적인 바람은 자체 냉동을 가진 장수로 장합과 케미가 좋은 장수로 전승되면 좋겠다. 볶음밥 요리사 조지는 위나라 유일의 혼란 스킬을 가진 맹장이다. 혼란으로 상대방의 스킬을 역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맹장으로 노에스라면 키워서 써봄직한 아주 좋은 장수이다. 조시 천하 버프로 물몸치고는 좀 버텨주지만 덩치에 비해선 허약하니 유의하길 바란다. 조창 리메이크는 단일 타겟 관통 딜러로서 체력 비율이 가장 많이 남은 적을 타겟으로 한다. 오나라의 구손책이나 한나라의 기령 리메이크와 같은 타겟을 가진다. 하지만 그 성능은 구손책의 발톱대만큼도 안되며 기령 리메이크보다도 구리다. 승천급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책략도 아니고 그것을 보정해서 같이 쓸만한 장수도 없다. 그래도 잘 키우면 중하위권 구간에서는 상당히 결정력을 가진 용장으로 쓸 수 있다. 사마소 리메이크와 만총 리메이크와 함께 감전덱에서 활약할 만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둘과 조합한다면 위에 꿈나무 인연 버프도 챙길 수 있고 확정 딜러가 부족한 감전덱에서 메인 딜러로 활약할 수 있는 용장이다. 감전덱에서는 좋다. 아수라 백작 진등 리메이크는 노화라는 공격력 감소의 상위 개념을 들고 나온 책사이다. 거기다 흡혈을 하는 컨셉으로 곽가와 비슷한 컨셉이다. 왕천급의 곽가에도 없는 스킬을 달고 나왔지만 부족한 CC와 태생의 한계로 거의 쓰이지 않고 적 사망시 아군 흡혈이라는 매력적인 책략 때문에 시나리오나 선인의 탑, 미궁에서 좋은 장수이다. 진태 리메이크는 출시 초기 상당히 연구가 활발했던 명장으로
유틸성이 매우 높은 용장이다. 특히 이 책략 연계기가 공포에서 공포와 기절 연계로 바뀌면서 상당히 활용하기 좋아졌다. 1책략의 결정력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기력 감소를 가진 용장으로 적의 템포를 끊어줄 수도 있고 2책략의 연계기로 상대 인력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조합에 따라서 상대 후열을 저격할 수도 있는 다재다능한 용장이다. 승천급 치고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 체험 리메이크는 빙딕의 코어 책사로서 아군 냉동으로 장합의 명장의 격려 책략을 연계할 수 있다. 바운스의 1책략으로 조식의 기력도 수급해준다. 위인 천하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자폭댁에서는 진혼시로 인한 변수 창출도 가능하다. 허전은 상냥이나 전승되기 전에는 쓰기 힘들 것이다. 이름값만 보고 키우지 마라. 강류의 라이벌 등에다. 강류는 승천급으로 태어나 왕천급이 되었지만 등에는 여전히 대천에 머물러 있다. 위나라 장수풀이 원체 좋기 때문에 타국가에 비해 몇몇 장수들이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긴 하다. 등에는 전승을 통하지 않는 이상 쓰기 어려울 것이다. 문빙은 위나라에서 유일한 자폭 장수이다. 자폭 맹장이 없는 위나라에서 자폭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용장이다. 문왕과의 인연 버프 때문에 문왕의 공격력도 올려줄 수 있다. 문흠은 한때 찬란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초월각성이 갓 나왔을 무렵 상대적으로 후열 성장이 느렸던 그때에 확정적으로 상대 3열을 타겟으로 하는 문흠의 입지는 대단했다. 수많은 장성체와 대교 소교의 뚝배기를 부쉈던 문흠은 점차 유저들의 성장이 고도화되면서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됐다. 장수창에 초강 문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인물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현재로선 쓰기가 너무 힘들다. 변황우는 조조와의 인연 버프도 있고 여인 천하도 있다. 그렇지만 앵벌 특기가 있으니 앵벌을 위해서 쓰자. 그 인연 버프는 왜 얘기해 준 거야? 나 또한 위린이 시절 서왕을 얻고 너무 기뻤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실망을 느끼기에도 충분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서왕이 있거나 대천 또는 교위의 청거서 뿐이다 하면 고려해볼 수 있다. 악진보단 튼튼하니까 육성 정도까지는 키워도 좋다. 다른 장수의 칠성 재료로 쓰거나 연합전에서 쓰면 된다. 순유는 1책략이 시간정지 스킬이 아닌데다가 전체 쓰러짐이 아니라서 쓰기가 애매하다. 태생의 허약함으로 장수 대전에서는 쓰기가 어렵지만 3책략 승리의 기세가 아군의 기력을 쭉쭉 채워주기 때문에 미궁에서는 1티어 장수이다. 악진은 쓰레기. 6항과의 브로맨스로 유명한 양호 선생님은 대장군 청거서급이다. 라이벌 6항은 승천급에서 왕천급으로 리메이크되었지만 양호는 여전히 대천에 있다. 삼국지 후반기에 양호만한 명장이 또 있나 싶지만 장수풀이 원체 위나라가 좋아서 대천급이라고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자. 서황도 대천급이고 순유도 대천급이며 등에도 대천급이다. 양호는 그럭저럭 밑값을 좀 하는 장수다. 대장군 청거서 치고는 양호한 책략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좋은 장수들이 널리고 널렸으니 딱히 쓸 장수가 없을 때만 육성 정도까지 키워서 쓰고 연합전 장수로 쓰거나 다른 장수를 얻었을 때 재료로 쓰도록 하자. 사마의의 그녀 장춘아이다. 별다른 상냥이나 전승을 통하지 않는다면 쓸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병힐러가 없다면 장춘아를 쓸 생각하지 말고 태삼성 신원형을 쓰는 게 낫다. 정욱은 사실 그닥 쓸모가 없지만 1책략 중첩을 이용해 공격대에서 활용할 만하며 순유와 더불어 미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수이다. 정욱의 승리의 기력은 적 처치 시마다 아군 전체에게 공격력을 올려주는데 이 책략은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궁을 빠르게 클리어할 때 상당히 좋다. 몰랐네. 조비는 대장군의 청거서급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키워야 하는 장수다. 대장군 청거서급이다 보니 피지컬이 허약한데 놀랍게도 사마소 사마사 형제보다 튼튼하다. 사마사 형제가 스탯이 낮은 것이다. 조비가 높은 게 아니고 또한 조식을 제외하며 위나라 군주 중에 가장 높은 딜 미터를 자랑한다. 조비는 엄청나게 좋은 책략들을 가지고 있다. 초반 아군의 연타율을 올려주는 급습이면은 킹덤 스토리 내에서도 존엄한 스킬 중 하나다. 이 시작 책략은 맹획과 원소 조비만 가지고 있다. 거의 전체기에 가까운 광역 CC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 사망 시 스노우볼을 굴릴 수도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너무 많다. 현재 대장군 덱의 유행으로 방어덱에는 잘 안 보이지만 위나라 고수들도 공격패로 자주 쓰는 필수 카드이다. 진창의 영웅 학소 또한 대장군 청거서급이다. 수성의 달인인 만큼 명궁임에도 방어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다. 본인도 킹리니 시절 시나리오 클리어할 때 학소의 방어 스킬로 버텨냈던 추억이 있다. 하지만 더 좋은 장수들이 많으니 버리거나 적당히 쓰다가 다른 장수의 승급 재물로 쓰면 된다.